내 인생이 좋을 줄 알았고 펼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냐 그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승질나 죽겠고 본인 성향은 원래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자꾸 치밀어 올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눈물밖에 안 나고 가슴을 치고 있어. 본인이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내 눈을 찌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예전에 근데 홀딱 빠졌어요. 되게 정말 샤방샤방 이쁘게 보였어.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거 안 살아야 되나? 안 살자. 살지 말자. 이랬다가도 또 마음을 잡았다가 이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지금 짧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본인은 자꾸 마음도 힘들어지고 야위어 가요. 내 살점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같은 기분이란 말이야. 아, 이별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정리가 안 됐어요? 본인 마음에서 보면은요, 벌써 이혼은 들어와 있고 본인은 한번 실패를 해야 되는 사주고 그건 들어있어요. 근데 본인 사주를 보면 두번 실패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누굴 만나도 실패가 들어와요. 근데 왜 아직도 마음에 정리가 안 돼? 내 눈을 찌르고 싶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마음에서 이거 놓지를 못하지? 그렇게 미운데?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미웠잖아. 근데 왜 이혼은 했는데도 내가 볼때 아직도 안 헤어진 사람 같다니까. 힘들어만 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 같다고. 아무래도 애가 있으니까. 본인이 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애가 아무리 있더라도 애를 데리고 잘 살든지 애한테 어떻게 해준다든지 하고 또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해도 되는데 미련스럽다 그래. 미련스럽게 그 옛정이라든지 애를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지금 자꾸 전 남편을 못 잊고 있단 말이에요. 못 놓는단 말이야. 다시 살려면 살수 있겠어요? 그것도 싫잖아. 싫은데도 마음에서는 이걸 버리지를 못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살아가는 데서는요, 편안할 수는 없어요. 금전적이든 마음의 여유든 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성격을 바꿔야 돼, 이거는. 내 사주팔자 정해져 있는 성격이라고는 하지만은 버려야 돼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 사주에 남자가 없을 사주도 아니거든요. 안 만날 것도 아니에요. 본인 안 만나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기도 했을 건데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는 사람 보는데 좋은 점이 보여도요. 의심부터 들어가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고 만나고 지나가면서요. 바뀌어가면서 본인도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버릴 건 버릴 줄 알았는데 본인은 버리지를 못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혼을 했는데도 이혼을 안한 사람처럼 해결을 더 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애 가지고 핑계를 대지 말고 힘들어서 그래, 본인이. 혼자서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본인 사주를 보면 애가 둘은 있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를,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더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애를 사주에 둘이라는 게 하나는 있지만은요, 하나는 또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 남편 자리가 보면은요, 본인이 항상 보살펴줘야 돼. 애처럼 보살펴줘야 돼.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본인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둘 키운 듯이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도 그리고 하나 애를 키운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데리고 있죠? 둘 키우는 것 같아. 본인이 버거워요. 너무 예쁘고 좋은데 둘 키우는 것 같아. 버거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애 아빠가 낫지 않을까? 애 아빠하고 이렇게 이별해서 그런가? 생각이 너무 많아. 본인이 많이 예민하거든요. 어차피 이별한 거는 이별한 거예요. 다시 살아라면 살긴 싫은데 애 때문에 또 만나려고 하면 안 돼. 또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저 멀리 가 있어요. 본인 혼자 허공에 손짓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잡으려고. 구름 잡으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구름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운으로 보면 남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살림을 살고 같이 살 사람은 아니어도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지금부터. 지나간 거다 버리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보면은 본인이 그래도 많이 벌진 않아도 못 벌지도 않아요. 그래도 적당히 벌어요. 안정적인데? 본인 근데 선생님 사주가 들어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주니까 그 일도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찍 결혼을 안 했으면은 그 앞에 연애도 좀 많이 해보고 했으면은 애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났을 거예요. 순수했어 본인이 너무 맞아요. 좋은 그리고 좋은 것만 봐. 사람이 좋은 것만 보는 거 긍정적인 것도 좋은데 나쁜 것도 보고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잘해주면 마음이 홀랑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조금 더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손만 잡아주면 내 마음을 다 줘버리고 헌신하고 다 퍼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조절을 해야 돼요. 밀당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너무 다 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또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나하고 잘 맞는지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 또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긴 하죠. 본인이 성에는 안 차요. 외로워. 남자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자꾸 본인은 허전해요.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만 집중해주고 본인한테만 뭔가 헌신하거나 본인이 해주는 만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자꾸 저울질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니라 다른 인연이 들어와요 또. 그래서 다행인 거는 남자가 끊어지진 않아요. 남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 한 사람한테 아직은 본인이 살 수 있는 인연은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묵지 말고요. 이 사람도 살 사람이 맞나 아니냐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연애만 해야 돼. 본인이 45세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년도 넘어가고 내후년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5세 넘어야 된다 해도 46세 1월 달부터 되는 게 아니라 45세는 일단은 넘어야 되겠고 그러니 그 이후에는 본인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내년까지는 누구하고 산다 생각하지 말고요. 만났을 때 연애만 하시고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되나 어떤가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아깝다. 그럼 우리 실력님이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다. 나무랄 데가 있다면 뭐가 있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무 집착한다.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집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집착을 하니까 표를 안 내려고 하고 노력하니까 혼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너무 예민해지고. 근데 또 남자친구한테는 그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서운한 것도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알죠. 남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얘기도 하고 풀어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너무 참고 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한테 헌신하고 살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애한테도 잘하고 헌신하는 엄마?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이 즐겁게 살고 싶고 이쁨 받고 싶거든요.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아이는 아이한테 하는 건 본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는 있는데요. 짜증을 너무 많이 내. 맞아요. 애한테 화풀이.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를 애한테 화풀이. 아빠하고 조금만 비슷한 면이 보이거나 답답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애한테 짜증을 부려. 본인은 남자한테는 엄청 잘해. 짜증도 안 내고 헌신하고. 근데 내 애한테는 자꾸 짜증을 내요. 그 애가 뭐야. 희생양도 아니고. 그것만 좀 고치세요. 애는 애예요. 미안하면서도 본인이 자꾸 짜증을 내거든요. 애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애가 그래도 똑똑한 애인데 엄마가 잘못하면 기죽이게 돼요. 밖에서 보면 우리 엄마 굉장히 순하고 사람 좋고 그래서 애한테 엄청 사랑만 줄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해주는 건 다 해주면서 짜증을 내거든. 애가 그럼 정서불안이 돼요.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애도 엄마하고 똑같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애가 참고 있어요. 어린애가. 잘 보이려고. 안 혼나려고 잘 보이려고. 그걸 용쓰고 있어요. 애는 애의 마음으로 천진난만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엄마 눈치를 보고 잘 보이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이 애가 크면은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눈치를 봐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그럼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럼 지금부터 사랑을 더 주세요. 네. 조금 챙겨주는 거 덜 챙겨줘도 사랑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남자한테 하는 거랑 애한테 하는 거 좀 바꾸면 좋겠다. 원래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랬어. 청순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남자 너무 좋아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좋은 인연 만나시고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당장에 누구랑 살고 싶고 남자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홀딱 빠져서 같이 살자 해주기를 원해요. 말로는 나 안 살 거야. 누구하고 안 살 거야. 내가 왜? 이러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홀딱 봐줘서 같이 살아주기를 바라고 나만 봐주길 바라거든요. 그 외로움도 이겨내야 되는데 아이한테 정성을 조금 더 쏟아보시고요. 일적으로는 뭐 바뀌거나 변동하거나 크게 그럴 일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다른 데 가도 힘들어요. 어디나 쉽게 돈 버는 데는 없어. 근데 어딜 가도 불평일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할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만 만나면 본인은 뭐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내 옆에서 든든한 사람만 있으면 일이 힘들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독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항상 보좌관처럼 내 손발이 돼준 사람처럼 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남자친구로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도 나쁘지는 않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성이 안 차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고 못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잘 해줄 건데요. 근데 자기만의 시간을 좀 즐기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만나면 잘 해주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사람. 근데 그 시간을 본인은 못 봐줘. 맞아요.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집착이에요.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 예뻐해주는 것도 아닌데 좀 떨어지기만 하면 불안해 본인은. 그게 집착이에요. 그 사람의 시간도 줘야죠. 그러니 결국은 내 말이 그거예요. 같이 살자 할 사람을 원하는 거야. 안 살 거야. 나 누구하고 이제 안 살 거야. 실패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러니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있는데도 또 애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애 아빠를 또 생각해. 근데 애 보내려고 안 했어요? 네.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본인이. 완전히 보낸 그건 아닌데 애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나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많아요. 본인이. 근데 애를 보면은 미안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결단은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도 좀 피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도요. 그나마 애가 있어야지 본인이 살아요. 본인은 절대 혼자 살면 안 돼.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죽고 싶은 생각 자꾸 하잖아. 가끔. 죽을 건 아니지만 문득 문득 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데 본인 사주 자체에 보면은요, 전생에서 따라오든 저 밑에서 따라오든 젊어서 가신 처녀 영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몸뚱이에 수호신처럼 있는데 본인은 그 젊어서 가신 분이 와 있어요. 그러니 자꾸 사랑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매달리려고 하고 누구하고 살고 싶어 하고 외로워하고 그게 자꾸 그런 거예요. 본인은 나중에 구슬 한번 하세요. 구슬에서 본인 사주의 인생을 위해서 그 영가를 보내고 좀 풀고 본인 사주에 없는 기운을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요 하는 그 굿이 있어요. 본인은 그걸 한번 해야지 좋은 인연을 만나. 그 영가가 있는 한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성에 안 차고 같이 살아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영가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본인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집착도 했다가 내려놓으려고 했다가 본인이 혼자서 속이 미치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 미치겠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착하기도 하고 성향이 고든 것도 있는데요. 양다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을 양쪽으로도 두고 양쪽에 손 잡고 남자 양다리를 해요. 해본 적 있잖아. 그런가? 과감하게 안 해도 살짝살짝이라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할 거 다 하고 있어. 그냥 사주에 남자가 자꾸 붙는 사주니까.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즐기세요, 그냥. 네.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너무 매여서 살고 싶어하고 한 사람한테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본인이 성이 안 차서 그런 거지.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럼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한테도 짜증을 덜 부리게 되겠고 좋은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생 혼자 살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주는 아니라 해도 그때까지 고생하지 말고 본인 사주를 위해서 한번 푸세요. 그래서 그 젊은 영가를 보내면 아랫대의 사람 아니에요. 뭐 고모나 이모 이런 분 아니에요. 저 밑에서 오는 분이에요. 그러니 본인 전생의 업에 따라서 따라오는 분이야. 그걸 한번 풀어드리고 나면은 본인이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듯이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건강은 그래도 괜찮네. 혹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계속 해야 돼요. 다른 거 지금 할 만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본인 사업할 사주 아니에요. 선생님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서는 조금 더 본인이 발전은 하고 싶어요. 금전적으로 더 벌고 싶은데 올해 내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지만 내후년에는 바뀔 거예요. 조금 변동. 근데 같은 일이에요.
자리만 바뀐다든지 그렇지 같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본인 사주에 맞는 일이에요. 어떤 걸 해도 다 성이 안 차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 가지 일을 오래 해도 회의가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실령님이 보실 때는 너는 선생님이 맞고 지금 그 자리도 괜찮다.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거는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 정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하는 게 좋고 변동을 하려고 해도 막상 더 좋은 자리가 지금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내년이라도 바꾸고는 쉽잖아요. 근데 크게 그런 자리가 안 나오게 보여요. 내후년에는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공부를 더 하세요.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몰두하세요. 남자 사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노력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